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LG 이노텍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수급력이 좋죠. 올해 조금씩 유입이되던 수급이요. 3월 중순부터는 외국인의 연속 기조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도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기관도 그와 함께하면서 양매수가 붙었던 최근 거래일도 있었는데요. 모멘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오늘 장에서 5%까지도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입니다. 네, 40만 원은 뭐 넘어섰고요. 네. LG 이노텍 계속 좋다 좋다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붙는 이유는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질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 이노텍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 초에 그 에코프로벤 같은 2차 전지 소재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때도 계속해서 좋은 게 나온다 계속 나왔잖아요. 엘지노텍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애플카 나올 때까지. 와. 그래서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급부터 살펴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어쨌든 엘지노텍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슬며시 들어온 또 주체가 있어요. 3월 7일부터 연기금은 이미 들어와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연기금도 물론 연기금이 매수하게 되면은 이 연기금 매수로 해서 상승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연기금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게 되면서 이 종목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대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 지금 7일부터 지금 이제 9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시간차를 두고 또 11일부터 외국인이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찌 보면 연금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결국에는 이 상승을 이끄는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했고 연기금은 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때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노출된 부분은 실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애플카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역대 1분기 기록했던 실적을 봤을 때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 같은 경우는 3,600억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3,600억이 나오게 되면은 1분기에 기록했던 영업익 중에서 사상 최대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애플카인데 그 애플에서 한국산 FCBGA 그러니까 반도체 PCB를 어쨌든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공급망 그러니까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거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 예정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LG 이노텍은 FCBGA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FCBGA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현재 증설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애플카도 2024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시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 시제품이 들어가는 부품은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기가 거의 확실하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완성품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공급처 다변화, 부품처 다변화. 그러면서 삼성전기를 쓰겠지만 LG노텍 제품도 분명히 쓸 거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애플과 LG그룹이었던 그 인연이 될까요? 이거는 애플의 맥북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인연을 맺고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솔루션 매출이 거의 뭐 100% 지금 애플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FCBGA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은 LG 이노텍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또 시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생산품을 쓰겠지만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LG 이노텍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어떤 LG 그룹과의 어떤 인연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실적도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모멘텀이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애플카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영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애플카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엘프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현대차도 급등이 나오고 기아도 급등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잖아요. 오늘 장에서는 포르쉐랑 또 엮이면서 또 관련주들 성호전자도 급등 나오잖아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뭐 실적보다는 조금 영향을 봤을 때 애플카 이슈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